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2017년 제14회 목회자 학예 수련회를 안면도 리솜리조트에서 개최했습니다. 성결의 복음, 교회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2박 3일 동안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는 목회자 3호 특강과 미니올림픽, 드라마틱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미국 장로교 소속 한인 목회자들이 버지니아주 샬럿츠빌 유혈 사태와 관련한 백인 우월주의 등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자 미국 땅에 사는 한인으로서 인종차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 은코마 마을에 태양광 랜턴 5천 개를 보내는 라이팅 말라위 캠페인을 이번 달 30일까지 실시합니다. 재단 홈페이지에서 후원 신청 후 발송된 태양광 랜턴 키트를 조립해 캠페인 종료 전까지 재단으로 다시 보내는 방법으로 후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지 한국기독공보 신임사장으로 안홍철 목사가 선출됐습니다. 안 목사는 1989년 한국기독공보의 기자로 입사한 뒤 29년 동안 편집국장과 총무국장을 역임했습니다.